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다시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로 인해서 전일 나스닥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했던 우리나라 증시는 양시장 모두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달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될 예정이지만 6월달 고용 지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 에너지와 음식료를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PCE 지표라고 하는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부분도 결국에는 그때그때 나오는 물가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지표들이 아직까지 둔화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라도 연준이 목표하는 바인 인플레이션 2% 이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영국은행도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캐나다와 호주까지도 다시금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 다시금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시장을 좀 자극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증시가 아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매크로 지표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핸들링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압축시켜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경기 침체니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이 결국에는 저는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종목 장세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에 대한 수익률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실적 대비돼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랑 좀 같이 하시는 방법, 채널 추가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시면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 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뉴욕 증시, 유가, 환율 동향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좋고 기술적 위치가 낮은 기업들 처음부터 혼자서 찾기에는 분명 힘드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저랑 좀 들어오시면 좀 실시간으로 시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줄 수 있게 좀 심플하게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저절로 이제 채널 추가가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혜택 꼭 다 무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지난주 이제 히든 공략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알루코라는 기업 리뷰와 복귀를 좀 하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5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기업은 이런 자리에서 이평선이 좀 수렴을 했고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다는 건 주가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인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난번 강의 드렸던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이때 돌파를 했죠. 이때도 수익률이 한 15%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장대 거래량이 실었던 매집봉의 중심값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선을 한번 좀 그어볼게요. 그럼 이날 시세가 났었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슈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 알루코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 얘기 드렸을 때
알루미늄 박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고, 연평균 5%에서 7%씩 꾸준히 성장한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동사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다 전환시키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에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난 2022년 고점 부근을 돌파하고요. 선을 하나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지금 이 고점까지 돌파하고 어떻게 보면은 2021년 6월 7일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테스트한 구간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원웨이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주가는 재차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실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거래량 터질 때마다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적 뭐 다시 한번 보면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4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140억을 거뒀고요. 최근에 공시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케이스 관련된 공급계약 공시를 했다라는 부분들까지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굉장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알루코라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보였던 장대항공의 시가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리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애경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홈쇼핑 보시게 되면 투애니 에이지스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제품에 대한 판매 그리고 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인글루드랩과는 다르게 약간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한번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바로 어저께 자리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재차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경산업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390억 정도가 됐고요. 이번 1분기 때 154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번 1분기에 돈을 벌었다는 거. 결국 화장품 섹터의 지금 주가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의 힘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주가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투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눌림목 자리, 그렇죠?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이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고 첫 번째 바닥 외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바닥이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를 했고 그대로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요 체크 포인트로 52주 신고가 종목 애경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인데요. DO라는 기업입니다. DO라는 기업은 이번에 1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 임플란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대형 병원과 대규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주가 되어 있는 의사들과 어떤 수련을 통해서 거기 제품까지 원스톱으로 공급하면서 이 트레이닝과 제품 공급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또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대로 3일 만에, 그렇죠?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가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오라는 기업에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 31,800원 정도 부근부터는 조금씩 내가 그 이하에서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똑같이 1분기에 준하게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회사의 주가는 바로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테스트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대략적으로 4만 200원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이제 자진 상태 처리가 되겠고요. 덴티스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죠?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으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기업들의 한해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시장에 또 기대감이 있는 레이는 이미 애진자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2주 신고가 얘기 드리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던 기업입니다.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요. 방산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가 일봉 차트를 2021년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7%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시점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는 보통 1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실적 발표가 나서 주가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올라갔죠. 근데 관련되어 있는 방산 회사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UAM 쪽으로 관련된 기업이 뭐 켄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i3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얘기 드렸던 이제 PNH테크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 단기 이평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평선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신대가 강의 때 단기 이평선과 망치형 캔들의 흐름을 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꼬리가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렸죠. 이런 밑꼬리 달리는 자리들은 계속적으로 실적 좋은 기업들은 모아가기엔 충분히 좋은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한테는 결국 실적이라는 엄청난 힘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300% 이제 무상증자를 한 기업인데요. 이제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대가 강의할 때 사례로 굉장히 많이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 좀 흐름을 좀 보면 이 회사가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향 공급 계약 공시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300%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주를 주는 300%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무상증자라는 건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것만큼 EPS가 똑같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 변함은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만 그만큼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그 회사의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회계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굉장히 돈이 많다, 그만큼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유통수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보다는 이제부터 보여줄 이 회사의 실적 성장, 실적 흐름들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 솔루션 한번 차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두 개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부터 없었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실린 거죠. 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일 대비해서 무려 8,400%나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건 300%는 무상증자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기업들은 결국 이런 장대 캔들의 중심가 또는 이런 시가 이런 자리들의 어떤 평단을 맞춘다는 전략을 세우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플러스 알파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면 2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끝나고 실적 발표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적 체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사례로 이제 강의하기 앞서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는 거. 물론 제로테마에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재차 내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다라는 건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번에 1분기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당연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2분기 실적이 미끄러지고 슬로우하게 나와준다고 한다면 또다시 주가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이제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종목 52 신고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노바텍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코로나 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등으로 인해서 IT에 대한 제품을 통해서 이제 원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차폐 자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IT 기기가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 흐름이 좀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건 뭐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흘러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폴더블폰. 7월 말에 이제 갤럭시 폴더블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팩 행사를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 기대감들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장향, 자동차 쪽 모빌리티향 매출이 좀 많다는 건데 주가 흐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 10월부터 바닥을 만들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 4월달 정도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을 만들고 그대로 주가는 다시 한번 여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21년에 329억을 찍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겠죠. 뭐 오늘 강의 드리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 포인트일 텐데 결국 23년 연간 예상 실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이 회사의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좋은 실적을 보일 거라는 부분들인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작년 4분기 때 마이너스 6억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이제 68억을 기록했고요. 갈수록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1분기는 68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78억, 103억, 10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다시 한번 작년에 역상했던 거를 이겨내고 실적 성장을 계속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컨센서스가 계속 높게 나온다는 이유도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분위기, 뭐 폴더블폰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전장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결국 이 회사의 주가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요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2주 신고가 간 기업들, 그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모멘텀 있는 기업들 좀 리뷰를 드려봤고요. 지난번 이제 실전 강의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통해서 두 개 기업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기업은 이제 신성 ENG와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인데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좀 정확하게 좀 부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지난 어제죠, 어제. 어제 이렇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의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연초에 세운 목표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이제 회사 CI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표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디지털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회사는 결국 이제 현대 오토 에버라는 거. 그렇죠? 현대 오토에버는 그동안 이제 IT 관련들 3사가 합병돼서 나온 회사가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차 이제 2021년 6월 달 있었던 고점인 148,500원을 돌파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 961억 원이고요. 22년에 영업이익은 1,400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더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실적 자체는 상향 조정돼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결국 그 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바닥 부근에서 조금씩 들어올릴 때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신성 ENG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신성 ENG 같은 경우도 바로 차트 화면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딱 이 자리가 딱 시초가 자리였을 텐데 주가는 이렇게 전고점을 테스트한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쪽 이제 OCI와 이제 3개 좀 투톱이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많이 주가가 밀린 상태고 어떻게 보면 대체재를 탔는 과정에서 신성 ENG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월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마다 시세가 나오고 내려왔다가 시세가 나오고 내려왔다가 시세가 나오고 근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는 다중바닥 패턴을 만드는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거는 저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패턴에 대한 제가 리뷰를 강의까지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물론 오늘 갭이 있긴 하지만 다시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든 공략주 좀 앞서 리뷰를 드렸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도 간단히 짚어드렸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종목 타점 잡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후 좀 본 강의로 들어올 텐데요.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종표가 성장주 찾는 검색기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한 100개 정도로 압축시키는 종목 검색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마지막에는 또 공략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바이오인데요. 인바이오도 사실은 좀 간단히 얘기 드리면 매수가 이하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매수가 위에 위치했습니다.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좋은 흐름들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 히든 공략주 준비했으니까요.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 후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5번째 강의고요. 강의 제목부터 얘기를 드리면 주가 방향 전환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실적에 어떻게 돌아서고 있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접목시켜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역별 상태에서 이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 이 자리가 바로 그동안 역배열을 마치고 이격을 좁히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나올 수 있는 최초의 자리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결국 실적 가치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실적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역성장했던 기업이,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보다 작년 실적이 역성장을 해서 올해 다시금 큰 폭의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케이스인 경우,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표현을 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부진하다는 건 실적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실적 성장을 못하고 역성장하거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향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하향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실질적인 사례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건 이 순서대로 이동평균선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바로 장기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중기이평선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단기이평선으로 이 순서대로 있는 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또 간단하게 반대 개념은 정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장기이평선이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역배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 시점부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일 이평선이 제일 밑에 있고요.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장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단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어서 역배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돌파를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이 이평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21일평. 근데 이 뒤로, 그렇죠? 이럴 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뭐 이제 하나투어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사례로 가져왔지만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가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최바닥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기간은 가격 조정 받고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 가운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격을 좁히겠죠.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 있는데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많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뭐 사례 기업들 차트라든지 기업의 실적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배열은 그만큼 오랫동안 실적이 못 받쳐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향세다 또는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속성이라는 게 뭐 한없이 내려가거나 뭐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역배열 과정 속에서 실적이 보여주면 또 어느 순간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주가라는 겁니다. 결국 실적 성장은 결국 주가에 수렴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 상태에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 추세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역배열 있는 기업들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내려갔죠. 그렇죠? 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저점을 이제 높여가야지 좋은 건데, 결국 역배열이라는 건 굉장히 저항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가다가도 세게 못 가는 흐름들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배열은 저항이라는 개념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항이 아니라 돌파 자리가 됐을 때 이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이걸 이따 사례 기업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배열과 이격 축소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캔들이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수렴한다는 건 방향을 전환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바뀌거나 또는 실적이 밀렸던 기업이 다시 한번 실적이 전전년 대비해서도 좋아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계속적으로 상향 돌파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뭐 지난번에 이제 주가 생애주기 이론에서 강의도 드렸지만 역배열이었다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배열이었다가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하죠. 그렇죠?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장기,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게 단기평선일 텐데 단기평선이 중기평선 돌파하고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중기평선도 장기평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 구간은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구간은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이 가운데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보는 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 등이 굉장히 많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장기 이동평선 밑에서, 그렇죠? 그러한 기업들이 다중바닥 패턴만으로 슈팅이 나온다든지 이런 강의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뭐 1강부터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 다 순차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 처음부터 이제 2,300여 개 회사 중에 그렇죠?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유치가 매력적인 기업 찾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식 통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배열에서 이격 좁히는 과정이 바로 저희가 공략해야 될 매우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SC 엔지니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례 기업으로 너무 많이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근데 2021년 7월 그리고 올해 3월까지 대략적으로 1년 9개월 동안 주가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돌파하기 시작했는지 보시게 되면 바로 요 자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음 화면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1년 이평선이고요. 이게 이제 2년 이평선입니다. 1년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결국엔 실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적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2018년에 영업이익이 33억이었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1년에는 적자를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어떻게 보면 2018년, 19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22년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년, 21년 대비해서 실적은 40% 정도 매출액은 외형 성장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78억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요. 결국에는 연간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건 실적에 따라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저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캔들이 그렇죠?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위로 좀 돌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 자체가 이제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 1년 9개월 동안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1년 이평선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횡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강의 드렸던 것도 있어요. 이게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1년 이평선을 돌파하면 의뢰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주변 시세가 8억인데 분양가가 아파트 이제 청약하려고 이제 분양가가 6억이면 안전마진은 2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제가 보는 주식시장에도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평선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주가는 다시 올라갔죠. 왜냐고요? 결국에는 그 부분의 중심에 있는 거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적이라는 건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6%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고 그나마 흑자를 기록했던 2019년의 영업이익은 1%였습니다. 제가 영업이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
매출액은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물론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같이 성장하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뼈를 깎는 어떤 비용 관리, 비용 통제를 통해서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22년에 매출액은 2018년, 2019년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업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빠르게 올 3분기, 올해 3월 그리고 그때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내려갔네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계속적으로 트래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또 싶었는 약 2개월 동안 주가가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동안에 엄청난 하락세에서 역별 구간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보상받으기 위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밀리긴 했지만 결국엔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그렇죠? 그 노란톡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알림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 찾는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100% 다 드리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도 사실 그런 검색기에도 걸렸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는 2022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거래 정지가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거래 재개가 되면서 어떤 그런 문제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거래가 됐겠죠.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중요한 자리들이 되겠죠. 이 하락을 멈추는 구간에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들을 위로 돌파하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SC 엔지니어링보다 2년 이평선, 그렇죠? 이게 2년 이평선인데요, 이동평균선인데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하게 좀 복기를 해보자면 이 시기에 맞춰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더구전자예요. 더구전자도 작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사들끼리 좋은 실적도 보였고 더구전자가 또 2차전지 사업 진출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Y2 솔루션을 잘 찾아보고 이 기업이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를 좀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더구전자까지 같이 모멘텀 찾아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좀 연속성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때인데요. 확대하면 이 시점부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가격 조정을 받고 횡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횡보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낙폭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Y2 솔루션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4년 동안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물론 2018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4억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폭을 많이 줄여내긴 했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굉장한 큰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회사 한 해 동안 번 돈이 18억밖에 안 되나요?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나요? 4년 동안의 주가가 안 좋았던 건 적자를 기록했는데 흑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2개월 동안에 3배 가까이 올랐고요. 뭐 이런 기업들은 전 제로테마나 뭐 어떤 급등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연간 실적 흑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거래 정지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개가 되면서 실적이 부각이 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세가 분출됐다고 하는 1년 이평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2년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매수 밴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좋은 타점을 잘 잡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이격을 좁히면서 캔들이 계속적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 주가는 매우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때는 확실한 거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면 주가는 매우 강력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화이트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SC 엔진을 통해서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솔루션까지 좀 봐봤고요. KSP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주가는 계속적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올라갔는데 이때 또 같이 맞물렸던 게 조선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거 여기 보시면 영방치형 캔들. 이건 좀 다음 장에서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매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매집봉의 중심값을 깨지 않고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굉장한 큰 힌트예요. 거래량 보시게 되면. 그렇죠? 요건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강의 드렸던 거를 뭐 보시면 되니까요. 채널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역별, 계속적 역별 구간이었습니다. 이 박스권 얘기 드린 구간은 2년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이때도 거래량 매우 많이 실렸네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힌트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시간이라는 가치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캔들이 단기평선 위로 돌파하면서 지금 이건 정별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역배열이었다가 여기는 이격을 좁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평선 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시세를 낸다라는 부분들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한번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이익은 작년에 2022년에 35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75% 성장을 했습니다. 75%. 그렇죠? 그동안 20억짜리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20억을 기록했던 기업이 22년에 35억을 기록했습니다. 피팅밸브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실적이 좋았고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7억입니다. 그러면 17억은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작년 연간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1분기에도 그렇죠?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1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75% 성장했고 여기서는 100% 좀 안 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매집봉이었고요. 그렇죠? 여기도 매집봉이었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역별 밑에 있다가 이격을 좁히면서 방향성을 바꾼다고 얘기 드렸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확률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많았다는 것까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업종 분위기도 같이 타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는데 실적 좋은 기업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잘 사셔서 큰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샀다 팔았다 하고 트레이딩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수수료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진득하게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하고 제대로 된 좀 투자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KSP의 최대 주주는 금강공업입니다. 근데 금강공업은 보시면 하락과 횡보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하락 사이클, 그렇죠? 그리고 횡보 사이클. 그리고 이 동일 기간만큼 또 마찬가지로 하락 사이클, 횡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가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캔들이 위로 돌파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파가 힌트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돌파하고 조정받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힌트였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서 좀 확대를 해서 좀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준비를 안 됐는데 여기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1년 이평선을 돌파하는 걸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중바닥 만들면 주가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죠. 우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듈러 주택 시장의 성장 그리고 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는 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딱 실적만 보면 알 겁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339억 원이었고요. 이번 1분기 때 1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한 10% 정도 증가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640억입니다. 매출액은 10%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때 열심히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큰 시세도 낼 수 있는 종목이 됐었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큰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전환될 때 흑자 전환되거나 역성장을 멈추고 다시 한번 성장할 때 그런 기업들을 열심히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굉장히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강의 마지막인데 히든 공략주 얘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히든 공략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히든 공략주를 보시게 되면 오로라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뭐 캐릭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자체적인 좀 IP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자체적인 IP가 없으면 그 IP 사용료를 내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자체적인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레퍼런스가 좀 확실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굿즈도 누적으로 글로벌 1억 개 이상 판매할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 게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매출에 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잘 가는 기업들은 국내 내수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그럴 텐데요. 이 회사 보시게 되면 국내 뿐만이 아니라 미국, 홍콩, 영국까지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도?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돈을 잘 번다는 건 어떤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냐면 환율 효과를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 회사의 매출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국에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020년 88억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1분기가 85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환율 효과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절반 정도를 거뒀다는 것은 올해 남은 기간에 좋은 실적만 보여줘도 충분히 올해 실적 성장은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동안 이 회사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8%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 외형성장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왜냐하면 리오프닝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커질 겁니다. 장난감 시장과 캐릭터 산업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안정성 지표까지 좀 본다면 부채 비율은 살짝 높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보여주는 실적 성장에 비해서는 크게 뭐 개의치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유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과 차트 위치만 보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활용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기평선 돌파를 못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했었죠. 이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격을 좁히고 나서 언제든지 2년 2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7,700원 이하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정도 보시면서 좀 편하게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 이 역배열을 좁히면서 오늘 강의 내용 토대로도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매집봉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매집봉 가격대까지 회복되는 그 자리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공략주랑 강의 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좀 시정도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예,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시면 좋은 게 이제 장중에 저랑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좀 시장 대응하실 수도 있고 더 핵심적인 게 있죠. 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들 제가 검색기도 계속적으로 돌려서 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스코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2,300여 개 상장 회사 중에 종목 찾는 게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검색기 보시면서 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런 주가 흐름들이 있구나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6월이 끝났다는 건 반기가 끝났고요. 반기 끝났다는 건 이제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LG전자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보시면서 실적 미리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 잘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에 민감하게 대응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분명히 또 그런 기업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시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